안녕하세요. 파리의 요리사 빠요입니다. 오늘은 파리에 있는 고급 도자기 상점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접시와 캔들, 그리고 에센스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리 1구에 위치했고 일요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점 이름은 아스티에드 빌라드입니다. 이곳 도자기들은 프랑스의 유명한 도자기 장인들이 만든 것인데요. 프랑스 남부 화산에서 나오는 검은 흙에 흰색 유약을 발라 하나하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군데군데 유약이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검은 흙의 모양이 더 클래식한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공예품이라 그런지 같은 종류의 상품이어도 조금씩 다른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라 하면 굉장히 가벼운 것인데요. 가벼운 반면에 쉽게 깨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센스 홀더인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 인센스 홀더라고 합니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이 가격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인센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의 식기구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물병과 컵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도 판매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잡동사니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접시 위주로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2층도 있는데 평소에는 닫혀있고 노엘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연다고 합니다. 요리할 때 쓰고 싶은 접시들이 굉장히 많지만 비싼 가격과 쉽게 깨지는 재질을 고려했을 때 구입이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선 전용 접시인지 각각 접시마다 다른 종류의 생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격이 확실히 비싸지만 접시는 확실히 예쁜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